배우 선우은숙은 갑작스럽게 재혼 발표를 하면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고 동시에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혼 발표를 하기 전 조짐을 먼저 보여 과거의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유영재는 자신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선우은숙과의 결혼 소감을 전했습니다. 댓글창에는 유영재와 선우은숙의 결혼을 축하하는 글들이 쏟아지며 그에게 유영재는 직접 글들을 읽어 화답했습니다. 한 청취자가 어릴 때 TV에서 선우은숙 씨를 보고 선녀라고 생각했다고 말하자 유영재는 재미있게 반응하여 제가 그럼 나무꾼이냐 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나무를 하러 간 적도 없고 계곡을 간 적도 없다며 선녀님을 행복하게 해달라는 예쁜 마음이 담긴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댓글에는 축하한다, 행복해지길 바란다는 반응이 많았고 유영재는 가입하고 처음 인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정신이 없는 하루라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기사가 나와서 인터뷰 요청이 많이 왔다고 하며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청취자가 잠시 영진이 믿고 살았는데 좋은 기사가 나왔다. 지난주에 아들님이 결혼한다더니 지금은 본인이라니 라고 말하자 유영재는 토요일에 아들 결혼 보내고 지금은 자신이라며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유영재는 선우은숙과의 결혼 소식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문자나 톡으로 놀랐고 축복과 축하를 받았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유영재는 사랑하는 일은 다양한 색깔과 방식으로 각자 살아간다며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무겁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예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한 사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이미 지난 9월 혼인신고와 양가 상결례를 마친 상태로 법적 부부입니다. 이 가운데 선우은숙이 최근 방송에서 언급한 지리산 여행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명절 제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선우은숙은 우리 집은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이번 추석 때 며느리 손녀가 전부 이탈리아와 독일을 사업차 겸사겸사 놀러 갔어요. 그럼 나는 강아지랑 뭐 하겠어요? 강아지는 언니에게 맡겨두고 추석 때 지리산에 갔다 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MC들이 혼자라고 물었을 때 선우은숙은 친구랑 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라고 실수한 후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선우은숙은 방송 촬영 때문에 남자친구가 비어서 날 다 다녀오면 촬영에 지장이 있어서 2박 3일 동안만 지리산에 다녀왔다고 밝혔던 바도 있습니다. 선우은숙은 연애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며 암시를 줬습니다. 어떤 물음에는 나는 우리 아들 며느리가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근데 자식이 채워줄 수 없는 외로움이 있어요. 솔직히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볼 생각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몸이 건강하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선우은숙은 전 남편인 이영아와 함께 방송에 동반 출연하며 재결합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던 터라 놀라움은 더 컸습니다. 하지만 선우은숙은 1981년 9살 연상이니 영화와 결혼해 슬하의 두 아들을 낳았지만 이후 이혼하며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부부 토크쇼 동치미에 함께 출연하며 이혼 계기와 과정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또한 지난 연에는 선우은숙의 집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초동의 서초아트자이에 위치한 선우은숙의 집은 25층 꼭대기에 있으며 50억짜리 100평으로 넓은 공간에 깔끔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데요. 특히 선우은숙의 방에서는 수많은 가방과 이 3천만 원이 넘는 에르메스의 주황색 포장 상자들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이혼 후 처음으로 전환해 선우은숙 집에 방문한 것이었고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단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안 곳곳에 결혼생활 당시 함께 사용했던 가구들을 보며 옛 기억을 떠올렸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기 위해 쇼핑에 나서는 등 다정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또한 선우은숙이 방송에서 보여준 자가용은 레인지로버의 보구였는데요. 이 차량 역시 2억 원 정도 하는 고가의 차량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이혼 후 처음으로 전환해 선우은숙 집에 방문한 것이었고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단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안 곳곳에 결혼생활 당시 함께 사용했던 가구들을 보며 옛 기억을 떠올렸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기 위해 쇼핑에 나서는 등 다정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후 잘하지 못하는 선우은숙을 위해 알코올이 약한 와인을 직접 담가 함께 마셨고 선우은숙은 이렇게 다시 만난 깊은 대화도 나누고
요즘 나 정말 행복하다라는 속내를 전하며 기쁨의 눈물을 보였습니다. 더욱이 15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을 이야기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극적인 재미를 더했습니다. 방송 당시 이영아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존중, 배려, 이해가 부족했다라며 결혼 생활을 돌아보며 지난 4개월 동안의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선우은숙은 지금은 마음이 편하고 다 내려놨어요. 당신에 대한 어떠한 오해도 없어요. 내가 당신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아했잖아. 인생에 다인 것 같았다. 내가 자기를 존중하면서 살았던 것 같다. 나도 조금 더 재결합에 대해 심도 깊이 생각해보겠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재결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우은숙은 이후에도 이영아의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제가 처녀 때 20살에 방송국에 들어갔어요. 22살 때 애들 아빠를 만났어요 라고 말하며 그 당시의 기억을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우은숙은 오입을 열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저는 2년 된 신인 탤런트였고 이영아 씨는 한창 잘 나갈 때였어요. 내가 볼 때는 나하고는 격이 맞지 않은 사람 같았어요 라고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선우은숙은 이영아 씨가 나타날 때마다 방송국의 본부장, 국장 담당자 등 여러 인원들이 따라다녔다고 언급하며 전남편 이영아의 리즈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영아 씨는 너무 잘 나가니까 모든 걸 자기 위주로 하다 보니 작품을 골랐어요. 우리는 방송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 출연하는 건데 맨날 작품을 골랐어요. 누구 하나는 벌어야 하는데 저는 일주일에 세네 개씩 하고 다녔어요. 남편은 좋은 작품만 하겠다고 2, 3년에 한 번씩 골라서 했어요 라고 당시의 현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선우은숙은 그 당시에는 저도 일을 많이 할 때라 돈은 내가 벌면 되니까 당신은 품위유지해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남편을 보면 어깨에 있던 허세 등이 내려가 있어요. 그게 또 짜네요 라며 현재의 남편 이영아의 변화를 언급하고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선우은숙은 결혼 생활과 이혼 이후의 변화를 회상하며 지난 시간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우은숙이 자녀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선우은숙은 자식 다 소용없는 것 같다라며 솔직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나도 열심히 벌어서 아이들 케어하고 유학시키고 평생을 같이 왔어요. 엄마들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 안 해요. 부모는 내 도리와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 거요 라고 말했습니다. 선우은숙은 내가 바라는 건 엄마로서 도리를 했으면 엄마를 좀 생각해줘야 하는데 내가 손주를 예뻐했다고 걔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엄마한테 기회를 안 준다는 건 엄마를 불신하는 거예요 라고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해 불만과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선우은숙은 아들에 대해 자기 식구 위주의 와라이며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선우은숙과 이영아는 방송을 통해 미래를 약속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좋은 사이를 유지하며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전했기에 이들의 재결합에 기대를 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우은숙이 유영지 아나운서를 남편으로 맞이하며 이 영화와 오래된 인연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이 영화 또한 좋은 인연을 만나 선우은숙처럼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